뇌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인공지능은 뇌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그래서 뇌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면 이게 슈퍼 휴먼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입니다.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심장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어, 가슴이 아파 하면 뭔가 따뜻한 느낌인데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최근 연구 결과인데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명조차도 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네이처지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어떤 줄기세포를 잘 조절했더니 이 쥐의 수명이 30%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요, 30%면 120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 쥐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다른 쥐에다 옮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를 이식받은 쥐도 30% 이상 수명이 증가된 그런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생명과학에서 희망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장기 노화죠. 우리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그것들이 노화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돼지가 보이죠?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돼지가 여러분의 장기를 키워줍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는 간을 못 만들도록 조작한 배아에다가 여러분의 줄기세포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돼지는 여러분의 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장기의 노화에 더 이상 제한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돼지에서 이식받을 수 없는, 뭐 이식할 수는 있지만 이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팔 다리가 되겠죠. 여러분 다리를 돼지 발로 이렇게 이식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코가 이상 있다고 돼지 코를 붙이고 싶지 않으시죠? 그 몸 중에서 우리 팔 다리는요, 생체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기계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아름다운 패션 모델이죠.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 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되고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MIT의 교수님이 로봇 다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요,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생명과학과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장기와 우리 신체의 결함이 우리의 기능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오래 살더라도 끝까지 교체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 있죠.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를 교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사라지겠죠. 이 뇌는 정말 신비한데요, 100억 개의 세포와 천조개의 시냅스와 굉장히 복잡한 기관입니다. 그 뇌를 정의하자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 그리고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이런 위대하고 신비로운 뇌를 매일매일 야단치는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시죠. 너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인생이 힘든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하고 맨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뇌가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뇌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이세돌 9단이 알파고한테 바둑 경기에서 진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뇌가 열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알파고가 사용한 그 에너지가 20만 와트입니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근데 이세돌이 사용한 에너지를 볼까요? 20와트죠.
백열전구 하나를 하루 종일 켠 것 정도의 아주 작은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세돌이 20만 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정말 총력을 다했다면 너끈히 이기고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뇌에서 열이 많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들 많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평생 동안 뇌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혹시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5살짜리 꼬마한테 한번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는데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처음에 보여주면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옵니다. 여기 쥐가 몇 마리 있고 귀뚜라미 몇 마리 있죠? 아 정말 한심한 질문이죠. 근데 인공지능한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의 그 쥐 사진을 보여줘야 되고요. 수천 장, 수만 장의 귀뚜라미 사진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 쥐와 귀뚜라미를 가르쳐가지고 드디어 인공지능이 이 비디오를 잘 분석할 수 있게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금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쥐 발이에요, 쥐 꼬리에요, 쥐 머리에요 해가지고 이거는 귀뚜라미,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사람이 지루해서 할 수 없는 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앞으로 직업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예, 공부하지 마십시오. 예, 인공지능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밥도 안 먹고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 100시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여기 인공지능과 같이 매일 공부하는데 그게 맞지 않게 되죠.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희한하죠? 이게 국제 체스 대회인데요. 옆에 컴퓨터가 있죠. 예,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체스를 두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면요, 인공지능을 이깁니다. 적어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그 로봇캅 영화 잘 보시죠, 그죠? 기계와 컴퓨터와 사람의 뇌가 협력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뇌가 협력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뇌와 컴퓨터의 언어가 다르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뭐냐면요, 뇌와 컴퓨터가 서로 교류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뇌 컴퓨터 접속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많은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 뇌가 컴퓨터하고 잘 연결이 된다면 우리 뇌가 생각만으로도 많은 기계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술의 개요인데요. 먼저 뇌에 이런 칩을 씹습니다. 그래서 뇌에 우리의 생각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전극들이 뇌에 삽입이 돼서요, 우리 뇌에 있는 그런 신경 신호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 회색이 많은 신경들인데요, 많은 신경들이 신호를 냅니다. 이렇게 활동 전이라는 신호를 내게 되고요, 이런 신호들을 이 전극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많은 그 전극들이 뇌에 있는 그런 신경 신호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외부로 전송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비로소 이 뇌 속에 있었던 이런 신경 신호들을 받아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따라서 신경 신호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컴퓨터상에서 나온 뇌 신경 신호고요. 이런 신경 신호들을 잘 분석을 해서요, 이것들을 컴퓨터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신호로 또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경 신호들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환자들 중에 손발을 못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뇌의 컴퓨터 접속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신경 신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세요 하고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 생각만으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실험인데요. 자신의 팔이 아니라 로봇 팔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맛있는 마시말로를 원숭이 뇌가 생각만으로 뇌 신호만으로 컴퓨터가 전환을 해서 로봇 팔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부분에 해도 이거를 잘 응용해서 뇌가 로봇 팔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컴퓨터 기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뇌와 컴퓨터와 로봇 팔이 잘 협력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가 이 뇌의 신호를 해킹해서 잘 이해해서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뇌의 언어는 이런 수많은 신경들의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뇌의 언어, 즉 신경회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들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원숭이는 전혀 자기 원숭이 인생에 필요가 없는 이런 물건들을 집착을 하게 되고요. 이 두꺼비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에 있는 이런 가짜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추구를 하게 되죠. 뇌에 이런 장난감이나 아이템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신경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항상 그 핸드폰에서 아이템 획득을 열심히 하려고 게임을 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동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소가 이 알식하죠. 이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들이 왜 이걸로 쫓아가는지 모르겠죠. 그죠? 네,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뇌신경회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좋아하게끔 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연구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기능은 어디서 나올까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먹이가 아닙니다. 장난감을 주면은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놀게 되죠. 그럼 쥐도 이런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로를 쥐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찾았냐면 한 쥐는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 거죠. 핸드폰 게임을 열심히 하게 한 거고요. 한 쥐는 게임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뇌를 꺼내서 신경회로를 비교를 해봐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논 쥐에서만 활성화된 신경회로를 찾았어요. 그 신경회로의 이름이 좀 어렵죠. MPA-PAG 신경이라는 신경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을 자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과학자들의 호기심이자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클라미도모나스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에 보면은 이렇게 채널 로돕신이라고 하는 빛에 반응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전자를 꺼내서 요 소유욕을 조절하는 MPA 신경에 넣어주고 빛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광 유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경만 효과적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다양한 물체를 줬죠. 준 다음에 이렇게 광섬유로 자극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넣어주게 되면 이 쥐들이 이 장난감에 집착을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극한 신경회로의 기능은 뭐예요? 이 장난감을 굉장히 미치도록 좋아하게 만드는 신경회로임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소유욕 신경회로가 자극이 되게 되면 열심히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불을 꺼볼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불을 끕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왜 따라가고 있었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구퉁이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경회로는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소유욕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무선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장치고요. 요 눈앞에 물건이 있죠.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건을 움직이는 거는 컴퓨터, 즉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눈앞에서 움직이게 되면 요걸 계속 따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쥐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 쥐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예, 이 수컷 생쥐인데 암컷 생쥐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난관을 거쳐서 목표만 따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열심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보는 이런 유격 훈련하는 이런 철망 같은 것도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에 가까웠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맛있는 이 음식을 낚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목표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똑똑한 학생은 질문할 거예요. 그럼 이걸 조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이 비디오입니다. 이게 10배속 비디오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조종을 안 할 때는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이 쥐가 여기 암컷 생쥐 주변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황을 하죠. 나름대로 벌써 5분이 지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목표와 관계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매점에 가서 열심히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같은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지를 예,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컴퓨터와 우리 신경회로가 연결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본능을 이렇게 자극해서 조종을 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욕구나 잘못된 판단을 우리 인공지능이 막아주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회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회를 초지능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와 핸드폰이 따로 있지만 전자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지만 그런 모든 계산과 데이터들이 뇌에 저절로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뇌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에 그런 조언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뇌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예, 저도 오늘 정말 아침에 나오다가 정말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는데 위에 옷을 안 입고 나서 또 들어갔어요. 오늘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나이가 들면서 좀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뇌와 인공지능의 연결 기술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보완해 준다면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명과학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과학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의 시대가 안 왔어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생명과학을 공부한 이유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곧 생명과학의 시대가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의 시대는 안 오고 IMF가 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 학생들과 생명과학 교수로서 생명과학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의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 쥐는 이미 그 물건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죠. 블루투스 기능으로 뇌에 있는 모터로 이 앞에 있는 물건을 좌우로 움직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칩을 지금 심으시겠습니까? 안 심으시죠.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나노 기술로 활용해서 마치 그냥 부드럽게 나중에 교수님도 말씀드렸겠는데 그냥 부드럽게 뇌에 스며드는 그런 망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좀 혐오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선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직 먼 길이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뇌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많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한 그 뇌와 인공지능의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반대로도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쥐의 경우를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신경회로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유용한 정보를 어느 뇌부에다가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지혜가 지식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가 잘 연구가 되면은 머지않아서 우리 다른 정보들을 뇌에 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